이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비타민C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과산화수소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비타민C는 분해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은 암세포는 과산화수소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됩니다. 장렬히. 인간으로 따지면 화장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존의 매스컴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로 암세포를 죽인다고 해놓고서 막상 비타민C가 코로나19 바이러스쯤 죽인다고 하니까 전부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